안녕하세요, 트럭항 임씨입니다. 제 채널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복이는 길냥이 한 마리가 친구 사무실에 느닷없이 들어와서 새끼를 낳았고 살아남은 새끼 고양이 중 한 마리입니다.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2018년 8월 1일에 태어나서 삼복이라고 했고 이 두 녀석은 지금까지 친구 사무실에서 같이 지내고 있죠. 이후 지난해인 20년 7월에 새끼 길냥이 한 마리가 또 나타납니다. 양아치와 겸상을 할 정도의 당돌함을 가지고 있긴 한데 사람에게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서 말 그대로 털끝 한번 만져본 적이 없죠. 배고프면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생양아치 같다고 해서 이름은 생양이입니다. 앞놈인지 순놈인지도 몰랐고 어디서 사고 안 당하고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바랄 뿐이었죠. 그런데 친구가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. 평소에는 사료를 가져다 줄 때도 사람이 근처에 오면 바로 튀어나가는 녀석인데 이날은 출근할 때 가까이 갔는데도 도망가지 않길래 웬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새끼를 낳아서 보호하느라 그런 거였답니다. 최근에 좀 살이 많이 쪄 보이긴 했는데 평소에 워낙 잘 먹기도 하는 녀석이고 밥 먹을 때 외에는 얼굴 보기도 힘든 녀석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. 밤에 창고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급해서 밖에 있던 겨울집에 새끼를 낳은 것 같은데 지금 위치가 창고 입구입니다. 여기는 1톤차를 주차해놓고 물건을 싣기도 하고 지게차가 계속 움직이는 곳이라 고양이에게는 상당히 시끄럽고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일하는 친구나 직원들도 조심하고 삼복이나 양아치처럼 겁 많고 익숙한 녀석들에게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새끼들이 조금 더 커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위험하게 되죠. 그래서인지 이 생냥이 놈이 창고 안쪽에 있는 파레트 쪽으로 벌써 한두 마리는 옮기기 시작한 것 같다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네요. 이놈이 사람 손을 타면 사무실로 자리를 만들어 주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놈이라서 일단 지켜보고 있으려고 합니다. 아, 그나저나 여기가 무슨 동물병원 산부인과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좀 어이없기도 하고 앞으로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. 다음에 또 지켜보고 소식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삼복이 조카 생겼어, 조카. 응? 설마 삼복이가 아빠는 아니겠지? 두 마리 정도면 어떤 녀석인가요? 아니, 지금 세 마리인 것 같은데. 세 마리?